삼국시대 벽화 속 붉은 연지를 찍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아름다워지기에 자신을 가꾸는 여성들의 화장은 고대부터 시작됐다. 삼국시대 초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화장술과 화장품이 발달되었습니다.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의 여인들. 조선시대 때 이렇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그다음에 피부톤을 환하고 맑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화장법들을 했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 사용했던 크림, 면지는 오늘날의 노화 방지 영양 크림이었다. 가장 그 완벽한 크림 형태의 연고를 만들어서 썼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단순하게 뭐 피부에다가 화장품을 발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문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화장품이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긴 천연 화장품을 탐구한다. 화장품 뷰티 관련 최대 행사인 화장품 뷰티 박람회. 360여 개 화장품 업체가 참가해 자신들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뷰티 체험과 화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여 최근 화장품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고대 화장품이 현대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세계 화장품 시장은 그동안 유럽에서 생산되는 색조 화장품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기초 화장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시간 동안에 7천 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들이 행사장을 찾아왔고 1,300만 불이 넘는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스킨케어는 천연물을 소재로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기반 기술로 해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효능도 있고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그 높은 품질에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화장품 제조 기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화장품 만드는 법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담은 고서가 있다. 규합총서. 규합총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가정 살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밥을 짓는 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소를 기르는 법, 말을 기르는 법 또는 뭐 농사 짓는 법이랄까 길쌈하는 법 등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이 거쳐야 되는 자세 이런 부분에서 특히 화장하는 법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자료이며
또한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 여성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서 어떤 본받아야 될 어떤 종합된 백과사전적인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합총서의 저자 빙허각 이 씨. 그녀의 남편 서유보는 임원 경제지를 쓴 실학자 서유구 형으로 시집으론 빙허각 이 씨는 어린 서유구를 직접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런 집안의 배경 속에서 그녀도 여성들을 위한 실천하는 학문을 고민했고 이를 책으로 펴낸 것이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실학자였던 빙허각 이 씨. 그녀는 책을 쓰기 위해 80여 종의 참고문헌을 인용했고 방대한 자료를 책 속에 남겼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한글로 기록함으로써 여성들이 쉽게 읽고 실천하도록 했다. 시가가 되는 이 달성서 씨 집안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북학파라고 알고 있는 박지원, 박재가 그 이덕무 등과도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물, 달, 해 이러한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그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그 박물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 가문이었고, 빙허각 이 씨의 어떤 학문적인 바탕에는 본인의 그 친정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가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합총서 중 봉임 측. 이 속에 각종 화장품을 만드는 법과 바르는 법, 화장품의 효능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성에 관한 그 내용 중에 그 특히 그 미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꾸민다든지 눈썹을 그리는 방식, 그다음에 얼굴에 분을 칠하고 입술에 그 연지를 바르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튼 얼굴을 곱게 하는 그런 화장품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의 화장품 제조 수준을 보여주는 화장품이 있다. 바로 면지. 빙허각 이 씨는 달걀 3개를 술에 담가 김이 새지 않도록 봉하여 두었다가 면지를 만들어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옷 같아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헌 속 전통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는 방기정 교수. 면지는 오늘날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화 방지 영양 크림이라고 한다. 면지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현대 그 노화 방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대에 있는 로션이라든가 크림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제일 적합할 수 있겠고, 노화 방지 크림이다 보니까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면서 얼굴색을 밝게 해주는, 그리고 굉장히 미백 효과도 좀 뛰어났다고 합니다. 면지는 어떤 크림이었는지 책 속에 소개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달걀을 술에 담가 숙성을 시키는 이유는 달걀의 비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주일간 숙성시킨 달걀에 우유나 말젓, 밀랍, 쌀기름, 꿀을 넣고 섞어 크림 형태로 만든 것이 면지 크림. 면지에서 좋은 향이 나게 하기 위해 향료나 한약재 등을 섞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송나라 사절로 고려해왔던 서금은 고려 도경에서
손님의 방에 면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또 이게 잘 분리가 되지 않도록 알코올을 잘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 각종 향료라든가 그리고 얼굴에 좋은 뭐 살구씨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약재들을 섞어서 그 많은 것들을 벌써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애용을 하고 쓰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가장 완벽한 화장품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전에 그런 완벽한 어떤 비율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렇게 활용을 하셨는지 사실 저는 조금 놀랍고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고대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기원전 7500년 이집트에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강한 색조 화장을 했는데 화장은 신분의 표현과 피부를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했다. 검은 화장목이라고 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콜로 그린선으로 눈을 강조해서 눈을 크게 만들고 눈의 양쪽 끝으로 그 모양을 확대해 직선을 눈 바깥쪽 구석까지 연장해서 그렸고요. 또한 푸른색 공장석에서 얻은 알료를 눈 주위와 눈 아래에 그렸습니다. 이는 시원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곤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분, 볼 연지, 입술 연지 등도 애용이 되었었는데요. 원료는 이집트의 헤나나, 또 흰색을 나타내는 백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미용과 화장이 더욱 발달한다. 오일과 향수가 등장했고 화장품 종류 또한 많아졌다. 로마인들은 깨끗한 피부를 위해 염소, 당나귀 젖과 레몬, 오렌지 즙을 이용해 크림을 만들어 썼다고 전해진다. 우리 선조들은 언제부터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을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쑥과 마늘은 민간에서 피부를 희귀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용 재료였기에 고조선 시대부터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삼국시대부터는 색조 화장에 대한 기록도 등장한다. 고구려 벽화 속에 등장하는 시녀들은 볼에 연지를 찍고 눈썹은 뭉툭하게 다듬었다. 귀부인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뺨과 입술이 연지로 단장을 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문무왕 어머니는 어여쁜 얼굴이 환하게 비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미를 숭배했던 신라인들의 의식이 반영돼 있다. 백제 역시 화장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선조들은 삼국시대부터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색조 화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단장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위에도 이제 연지나 입술 같은 것들을 잘 꾸미고 그다음에 눈썹을 곱게 다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부터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그 문서가 있어요. 화한 삼재 도해도라는 그 문서에 보면 그 화장할 줄 몰랐던 일본 사람들한테 국제 사람들이 화장하는 기술을 알려줘서 일본이 비로소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그 당나라와의 교류로 인해서 화장 문화가 매우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꾸미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 빗을 하거나 빗 같은 것들을 장식을 할 때도 그 계급별로 빗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보석 같은 것들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불교의 전례는 화장품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목욕 재개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목욕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김유신 역시 향을 피우고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교의 전래와 그 신라인의 불교 신봉은 그 화장과 화장품 또 향문화 발달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목욕 재계 중시로 신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 단순한 그 청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제약까지도 씻는 신성한 그 의식 수단과 아울러 향을 이용함으로써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수단으로도 애용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는 화장품이 발달하면서 화장 또한 사치스러워졌고 화장품을 담는 용기 또한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다. 고려시대 화장은 직업에 따라서 이분화되었는데 기생들은 진한 화장을, 귀부인들은 옅은 화장을 했다. 고려 도경에는 고려 귀부인에 대해 향유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고 눈썹을 넓게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생의 화장과는 반대였다. 기생 중심의 분대 화장은 분을 도포한 듯이 하얗게 많이 발랐고요.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서 또렷하게, 그리고 머릿기름은 반질거릴 정도로 많이 발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미의식은 변한다. 유교 사상, 가부장제도의 영향으로 화장은 점점 연해졌고 신체가 정결해야 마음도 정결하다는 사상이 널리 퍼졌다. 조선의 여인들은 분을 바르고 연지를 그리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가꾸기를 노력했다. 조선시대 화장의 특징은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동일시해서 피부의 청결 그리고 희고 옷 같은 피부를 매우 선호했고요. 얼굴에 눈썹을 그리고 분 바르고 연지는 그리는데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조선 후기 실존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팔도 미인도. 강릉 미인 일국은 이마가 넓어 서글서글한 인상이고 평양 미인 개월향은 또렷한 이목구비로 전형적 미인의 모습이다. 함경 미인 취련은 입술과 눈이 작지만 맵시 있고 청주 미인 매창은 다소곳한 기품이 있다. 장성 미인 취선은 눈이 크고 눈썹이 길어 아담한 느낌이고 화성 미인 명옥은 기다란 눈과 코가 매력적이다. 진주 미인 산홍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이마가 평평하고 서울 미인 홍랑은 볼이 통통하고 콧방울이 크다. 조선의 여인들은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옷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방기정 교수와 함께 규합총서에 나온 화장품을 만들어봤다. 조선의 여인들 역시 오늘날과 같이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까지 다양하게 사용했다. 조선의 화장품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 만든 천연 화장품이었다. 먼저 오늘날 비누 역할을 하는 세안제. 예전 여인들이 사용했던 조두라고 콩, 팥,
그런 녹두 이런 그 곡식 곡물들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곱게 갈아서 거품을 내서 사포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한다든가 피부를 윤택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리고 뭐 왕실이라든가 일반 평민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조두에 대한 세정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세수를 할 때 쓰는 세안제는 콩, 밭, 녹두를 돌절구를 이용해 고운 가루를 낸 후 더운 물에 문지르면 사포닌 성분에 의해 거품이 나면서 깨끗이 세수를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스킨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한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스킨 토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평상시에는 줄기가 이제 한 6cm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잘라서 이 즙이 나온 지금 여기 즙이 보이시죠? 이 즙을 이렇게 모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면 직접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얼굴에다 직접 대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굉장히 각질 제거가 되고요. 피부의 보습과 윤기를 위해 바르는 미안수.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이, 수세미, 박의 즙을 이용해 만들어서 피부를 정돈했다. 피부에 영양을 주기 위해 쌀가루와 꿀을 섞어서 만든 꿀팩도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색조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피부를 희고 매끄럽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분은 쌀가루 앙금을 말리거나 분꽃씨를 곱게 갈아서 얼굴에 발랐다. 그 풀소물, 누에고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실로 뽑지 못하는 이런 그 허들의 그 고치를 우리가 풀솜이라고 하는데 이 풀솜을 이렇게 그 연지첩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든지. 여인들은 분가루에 송화가루, 황토, 수술가루를 넣어서 여러 가지 색의 분을 만들었다. 신분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분은 크게 노란색과 복숭아색 분으로 나뉘는데 발그레한 볼을 만들어주는 복숭아색 분은 주로 기생들이, 노란색 분은 사대부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다. 조선의 색분은 과장되지 않는 피부색을 살려주는 자연스러운 분화장이었다. 붉은색의 연지. 연지는 계란 노른자에 홍합꽃이나 붉은 빛을 내는 돌가루를 섞어서 만들었다. 연지 역시 다양한 재료를 섞어 풍부한 색을 만들어냈는데 계란 노른자와 주사를 섞으시게 되면 윤기도 많이 노란색. 재료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붉은 고추를 말려서 한지에 붙여 연지를 사용하게 됐는데 조선의 여인들은 깨끗한 피부에 연지를 이용해 생기 있는 얼굴을 표현했다. 미묵은 눈썹을 그리기 위한 검은 먹으로 된 화장품이다. 나무 숯을 긁어 가루를 낸 후 참기름과 섞어서 사용했다. 조선 여성들은 검은 미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묵에도 황토, 조개가루 등을 섞어 부드러운 인상을 주도록 했다. 미묵은 주로 기생들이, 반짝이는 금가루는 왕실 여성, 갈색빛 황토가루 미묵은 사대부 여성들이 사용했다.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의 중요성을 알았던 조선의 여성들.
강한 인상을 주는 검은 미묵이 아닌 색이 들어간 미묵을 활용함으로써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색소를 잘 뽑아내서 또 그거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분도 만들고 연지도 만들고 얼굴에도 쓰고 염색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 다 활용을 하셨다는 걸 딱 느끼면서 화장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 선조들이 늘 해왔던 그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만든 천연 화장품.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한방 화장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의학자 김남일 교수. 각각의 재료가 가진 한의학적 효능이 피부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수세미는 독을 풀어주고 피부로 올라오는 종기 같은 것을 없애줍니다. 그다음에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열기를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분꽃, 송화, 홍화 가루들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혈액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뭉쳐있는 그런 어혈 같은 이제 주근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통을 시켜줌으로써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좋은 최근 천연 화장품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천연 화장품 전문가 최윤아 소장. 최 소장은 피부를 관리하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천연 화장품만을 이용한다.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화장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화장법은 조선시대의 화장법과도 유사하다. 천연 화장품을 써본 현대 여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경우는요, 저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천연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피부가 촉촉하고 화장을 안 한 느낌이고 가볍고 뽀송뽀송한 느낌이었습니다. 현대 화장법하고 과거의 화장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대 유행하고 있는 화장법이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톤은 맑고 하얗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그런 화장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그 조선시대 때도 그런 화장법을 선호를 해서 그렇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그런 투명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단정한 피부.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목구비를 강조한 조선의 화장. 화장, 화장품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 화장은 개화기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어휘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휘를 사용하였다.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다듬는 경우는 담장. 담장보다 짙은 화장을 한 경우는 농장이라 불렀다.
농장보다 더 짙은 기생의 화장은 염장이라고 불렀다. 일상생활 화장이 아닌 홀렛 대한 화장은 응장이라고 하였다. 최고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던 조선. 성종실록에는 색조 화장품을 집집마다 팔러 다니는 여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내분부가 등장할 만큼 조선의 화장품 생산 판매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에서 발매된 조노로고 그래서 조선의 이슬이란 화장수의 광고란에 조선의 최신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조선시대의 양질의 화장품을 제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제조업은 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개항과 함께 조선에도 유럽의 크림, 백문, 비누, 향수들이 들어왔다. 입술, 연지의 색깔이 진해졌고 쪽집 머리는 파마로 바뀌고 우리의 미의 기준도 서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럽의 화장품에 밀려 점점 후퇴했던 조선의 화장품. 하지만 조선에도 신식 화장품을 모방한 새로운 화장품이 등장했다. 1916년 생산된 박갑은 한 달에 5만 갑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납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 등으로 침체됐던 화장품 생산은 60년대부터 다시 시작됐고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 제조 방식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이 등장했다. 짙어졌던 여성들의 화장 역시 다시 옅어지고 있다. 에서도 보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굉장히 진한 화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그 유명 탤런트나 배우일수록 영화에서도 보면 색조 화장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뭐 안구에 색조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아주 가벼운 그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가볍게 뭐랄까요? 천연미인?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내에 있는 화장품연구소. 연구원들의 토론이 한창이다. 화학적인 원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에 속하겠죠. 화학적인 화학적 물질이 최대한 안 들어가 있는 화장품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 화장품은 한류 열풍을 타는 한방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학에서는 조선시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됐던 천연 재료들과 한약재를 이용한 현대식 화장품 제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천연 화장품은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있는 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다른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친화적이고 또 많은 좋은 영양 성분들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넣어봐요. 넣어봤고 자 적당히 맞춰야지. 아니 이걸로 맞추는 게 낫겠지. 천연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액을 추출하고 보관하는 일. 다 보여, 다 쭉 보여, 네, 다 보여. 첨가물이 적은 천연 화장품의 원액은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화장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공 방법도 함께 연구 중이다. 예전에도 여러 가지 원료나 화장법 그리고 도구들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지금과 같이 미래를 추구해서
지금까지 화장법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똑같이 미를 추구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한방이 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극이 덜하다는 게 한방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미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업체는 재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한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생약을 발효하는 발효실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발효조인데, 이 안에 이제 지금 대량으로 발효를, 생약 발효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실 원액을 발효하고 나서, 1차 발효하고 나서, 이건 좀 2차 발효 중인 제품인데, 이 2차 발효가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색깔이 좀 진하고,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침전물이라든지 불순물들이 있던 것을 2차 필터링을 해가지고, 좀 더 맑고 투명한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방법은 발효였다. 이곳에서 최대 3년 동안 발효 과정을 거치면 원액은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맑은 상태가 된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는 약 40여 가지. 오이, 과일, 호박, 매실 등에서 수분을 추출하고 피부에 좋은 한약재를 넣는다. 현재 이 업체는 스킨, 로션부터 머리를 감는 샴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밑을 안고 처음 향을 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지? 솔직히 되게 많이 생소한 느낌이었죠. 한약 같은 냄새가 나고 사용감이 어떤지. 사용감이나 향이나. 솔직히 스킨 제품은 저희가 생약이 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주 원료잖아요. 생약보다는 좀 강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인공적으로 감미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웰빙 바람과 함께 천연 화장품은 국내와 세계에서 더욱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초비 트렌드 자체가 케미컬 화장품에서 내추럴 화장품 쪽으로 가고 있고, 패러다임도 뷰티라고 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헬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천연 화장품, 특히 천연 기능성 화장품 쪽의 그런 그 시장은 날이 갈수록 더 커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 화장이 좀 좋은 거는 그 이제 부작용이 좀 적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런 이제 여성들이 천연 화장품을 많이 자기 피부에 맞는 맞춤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천연 화장품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기술 경연장이었던 화장품 뷰티 박람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은 부분은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기초 화장품이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한국의 기초 화장품은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품질을 인정받아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Et encore, vous avez un potentiel encore existant. Je pense que la cosmétique, c'est la même chose. Vous êtes au début de ce qu'on appelle la pénétration sur le marché français. Coréenne, c'est fait sur plutôt une décennie. Donc je pense qu'il y aura sans doute une maturité de vos produits d'ici 10 ans.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화장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화장품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 화장품 산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 화장품이 천연물을 소재로 5000년 동안 그 발달해 왔어요. 그 케미칼 쪽, 메이크업 쪽은 여기가 서양한테 졌지만은 앞으로 스킨케어 쪽은 오히려 우리가 소재 자체가 우수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조들이 늘 써왔던 우리가 의식주 하고 똑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선조들이 했던 어떤 생활 방식에는 이런 독특한 문화나 이런 생활 방식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쉽게 다가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한류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화장품. 하지만 화장품의 인기는 유행에서 나온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깨끗한 피부,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경험 속에서 나온 역사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천연 화장품 속에는 전통과 역사가 담겨 있다.